지금 TBS 한자, TBS. TBS 한자. 전화 받으세요, 목사님. 정기조 이금순. 공동으로 아, 저술한 임자, 저기, 저, 한자 TTS 책입니다. 한자 책좀 가지고 내려와 봐요. 지금 14권으로 구성 편했다고 그러는데, 이 책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목사님? 이 책이? 이제 여기 이것은 교회마다 이제 단타로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이 했던 이번에 같이 했던 열방교회 대구 열방교회에서는 이제 교재를 쓰고 있고 그뭐 저기 그다음에 대안학교? 대안학교 향기교회에서 향기 예. 강주 향기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걸 출판을 해줬어요. 아 그, 이거를 그 책을. 이 책을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이 향기교회로 되어 있어요. 아이 책입니다 본래 목사님 그 젊으실 때 교육 이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원래?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는 상당히 좀 조예가 있으셔. 그때 아무도 신경 안쓸때 어리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다 하고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어린이집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다 교회들마다. 이게 90년대 초반에 예예 어린이집 생각을 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했고 했죠.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학원까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300평을 이제 증축을 해서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제 사실 제가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사모님은 또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신 그때 이제 어린이집 같이 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제 아내가 특이한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달았어요. 어떤 부분이죠? 부모들의 품에서 아이들이 우는데 내 아내 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울음이 그치는 사모님 품에 거예요. 안아주면은 참 신기하네 또.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이거는 달란트가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그제서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망해버렸네. 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누가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품 교육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을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이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듭니다. 지금 이영숙 권사님인가? 전국적으로 지금 성품 교육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 그분은 전국에서 알아주시던데. 글쎄 이제 그 성품 교육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에서 나온 성품 교육이기 때문에 이론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품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 지금 우리 집이랑 하여튼 전국적으로 알아주시던데요.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은 이론이라든가 또 지식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런 성품이 이제 변화되겠지만 저는 아이들 쪽보다는 어른들 성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 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만 제가 하는 말에 말씀을 비추어서 하게 되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깨달음이 와서 순간적으로 고쳐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 박사 제가 알기로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역경의 열매도 나왔더라고요. 역경의 열매도 나왔는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니시더라고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께 또 크게 쓰임 받다 이게 그러니까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세타에서 뭐 열심히 사역하면 되죠 뭐 그러죠. 이책 한자 책 출간할 때도
그래도 한번 출간할 때 몇백 권씩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네. 그이 출판을 하면은 목돈이 들어가고 푼돈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향기교회에서 2,000부를 발간한다고 해서 발간하지 마세요. 조금씩 필요하면 이렇게 인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제안이.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잠시만요.